오늘은 10월 14일 연중 제28주간 수요일입니다. 입당송 바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일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이 미사 중에 생미사로 김요한나가 김기웅 세례자 요한 김혜영 대례사 가정 서선엽 안젤라 자매가 서선엽 안젤라 박옥 이순례 서용숙 자매가 아들 송호림 테오도로 송태성 변레아 자매가 위정이 발레리아 예 호전이 많이 됐다고 그랬었죠. 저도 좋습니다. 신루시아가 송창우 안드레아 예 공부 시험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예 김엘리사벳 예 이은주 카타리나가 지금 암 회복기에 있는데 회복을 위해서 미사 봉헌합니다. 조 크리스티나가 김인혜 딸 김길윤서 비탈리아가 김종준 분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미사 지향 넣습니다. 예, 위령 미사로 김안젤라가 김철진 바오로를 위해서 안 그레고리오 형제가 아버지 어머니 안 요셉 허 데레사 김일순 최세실리아가 최득순 레오 김형경 베드로 김영관 외할아버지 아버지 외삼촌 다 넣네요. 이 군자 율리아 외할머니 최중설 친할아버지 김주자 안나 친할머니 김안젤라 자매가 예 14일이 기일이라고 그러시네요. 조부 정기상 조모 서윤석 길 비탈리나가 세상을 떠난 길 복성 루카 친정아버지 방기준 시아버지 박병래 시어머니 위해서 미사 봉헌했습니다. 모두들 천국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아울러 생미사는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도록 미사 중에 청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의 전례입니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이다. 주님, 당신을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이다.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주님, 당신을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아니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주님, 당신을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검불 같아라.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주님, 당신을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는 십일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십일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회당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율법교사들도 너희 율법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언제나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할 것이냐 불행할 것이냐, 선이냐 악이냐, 슬기로운 건축가냐 어리석은 건축가냐, 부자와 나자로,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이야기가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 자녀를 태어나서부터 글자와 숫자 그리고 영어 단어를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엄마 아빠 품에서 끝도 없이 웃으면서 자라게 할 것인가, 이 역시 선택입니다. 저 역시도 중학교 2학년 때 사제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고민을 그 어린 게 15살밖에 안 된 게 뭐 1년 이상을 아주 큰 고민을 하고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또 신학교에 갔고 지금 사제로 살고 있고 뭐 며칠 전에 우리 동창 신부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28년째 사제로 살고 많이 살은 거죠. 보통 회사 25년 다니면 많이 다녔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28년째 지금 사제로 살고 있죠. 어찌 보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을 잘 하느냐 잘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가끔 제가 국회를 정치인들에게 대한 비판을 가하면 구구파들이나 보수단체들이 들깨처럼 모여들어 신부가 강론 때 성서 강론이나 하지 왜 정치인들을 비판하느냐 하고 댓글을 달고 제 입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2000년 전 바리사이들은 성서를 열심히 해석하고 민중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가이파,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의회 의원들까지도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꾸짖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의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복음 정신에 어긋나면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듯이 우리 천주교 신부, 개신교 목사님들 아마 신랄하게 꾸짖으실 겁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은 정의롭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은 그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들도 꾸짖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듯 우리 신부들 또 우리 목사님들 세상이 똑바로 나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꾸짖듯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10월 7일 낙태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니까 정말로 이거는 제가 분노가 치솟는 개정법 아닙니다. 안 그래도 악화되고 있는 생명경시풍조가 분명히 더 확산될 것입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 이내에는 이른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여성이 원하면 조건 없이 낙태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임신 15에서 24주 이내에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태할 수 있게 하면서 허용 사유로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추가해 놓았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상담만 받고 낙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 국민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법안입니다. 국민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법 아닙니다. 아울러서 낙태 방법에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도 허용해 놓았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한 순간부터 거룩한 생명으로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의 지도자들인 바리사이들에게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는 십일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회당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권력을 즐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지위를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종의 신분으로 사람을 섬기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바리사이들을 꾸짖으니까 율법교사가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저희까지 모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냅다 고개를 돌려 율법학자들을 꾸짖으십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기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거침이 없으십니다. 너희 율법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경우 이번에 8월 15일 광화문 집회 때 사랑제일교회 목회자들 또 극우 개신교 지도자들 대형교회 개신교 목사님들이 7, 80대 어르신들에게 힘겨운 짐을 지어놓고 그들은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르신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광훈 목사 이야기만 했지만 사실 8.15 광화문 집회를 부추킨 국민의힘 당과 일부 대형 개신교 지도자들, 목사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는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은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 천주교 신부님들, 또 목사님들, 전도사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가 지금 이렇게 신분이 바뀐다면 우리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도 저를 포함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 아마 주교님들도 서슴없이 정의의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꾸짖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내일 그 복음이 나오는데 이건 이틀 이어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신앙인들도 많습니다. 물론 사랑의 하느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느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결정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비롭기도 하시겠지만 엄한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실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자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을 겪고 나자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의 벌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갈증이 많았으면 고통이 많았으면 그 나자로한테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마시게 해달라는 얘기죠. 이 갈증은 제가 뭐 꼭 10년 됐네요. 10년 전 제가 위암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경험해 보았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이 일어났는데 배는 아프고 수술을 칼로 잘라놨으니까 배는 아프고 여기저기서 죽는다고 아파 죽겠다고 중환자실 그 안에서 밤새 비명들을 지르고 어떤 분은 뭐 죽어나가는 분도 있고 막 울고 뭐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도 수술 후에 물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목이 말라 아주 고통이 심했습니다. 목이 너무 마르고 아프다고 하니까 수건에 물을 주셔서 입술 위에 얹어주는데 아, 그 시원한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부자도 그런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또 지옥에 가면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는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냐 아니면 지옥이냐 선이냐 악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끝도 없이 자비로우시지만 않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뭐를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히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취되는 술판, 그 밖에 이러한 비슷한 것들을 선택할 거냐? 성령의 열매를 맺은 우리들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 내가 지금 뭐를 지금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묵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찬의 전례입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갖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예수의 하늘에 대시 우리의 인성 죄식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사랑하는 다볼사이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우들이 바치는 기도와 예물을 받아들이시고 이 정성된 제사로 저희가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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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김창린, 필립보와 이호건, 바르나바와 김순겸, 사도요한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오늘 예수님께서 정의롭지 못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를 꾸짖듯이 우리도 언제나 예수님한테 꾸지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하느님에 대한 깊은 사랑, 자비도 있지만은 엄한 심판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하느님의 선함을 선택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사 나누면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여기 하나 되는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아멘.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되리라.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지극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다음 주부터 평일 미사, 미사는 없습니다. 강론은 있고 미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단계로 내려갔잖아요. 1단계로 내려갔으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성당에 가서 미사 봉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핑계대고
미사 성당에 안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이 2단계라 뭐 10인 이상, 50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평일 미사 이렇게 함께 이거는 진짜 뭐 저만 미사하는 거고 여러분들 미사 참여를 하지만 성사성은 거의 없죠. 성체를 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미사가 평일 미사가 없이 강론만 나갈 겁니다. 강론만 제발 1단계 유지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마스크 손 씻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어미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저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로 기르시어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다볼사이버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다볼사이버 모든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 필립보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